이 잎들이 피를 멈춰줄 거야. 붕대로 쓸 게 없을까? 지나서 가는 수밖에. 이 버섯은 독버섯이잖아? 이걸로 독을 만들 수 있겠어. 몽골 문자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거야. 캠프로 돌아가서 해보자. 선지자와 추종자들은 밤의 어둠에 몸을 감추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국경 근처에 구불구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놈들도 목적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단자들을 숙청하기 전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국경지대의 주민들이 놈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협력자들은 아주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트리니티의 분노로 위협을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는 게 있어도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더군요. 선지자는 신기한 방식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너무 추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라고. 미치겠네.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누가 겁낼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빠 왜 그래? 이런 바보 같은. 무섭잖아. 괜찮아, 라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언젠간 이해할 거다. 알겠지, 라라? 이해 안 할 거야. 그냥 그만하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있을래. 가서 잡아! 캠프를 또 찾았다. 물길이 그대로인 걸 보니 멀리 못 간 것 같은데. 통신 상태가 안 좋으니 너무 멀리 가지 마. 또 공격받기 전에 전쟁해. 본부, 발자국을 따라 흩어져 찾겠다. 알았다. 하지만 놈들은 놓친 것 같으니까 실종된 조사팀을... 조심해! 놈들이 숲속에 함정을 깔아놨다. 아직 통신 상태가 좋지 않다. 조심해! 지금은 못 끌어내려.
공격받고 있다는 무죄를 끝으로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가 유적 외부에서 공격을 받자마자 벌어진 일이라고 그때 작전으로 우리를 분산시킨 거지 멍청한 작전병놈 촌놈들이라 별거 아니라더니 그래 보통 놈들이 아니야 우리 통신장비 급 박살낸 거 보라고 젠장 작전을 완전히 바꿔야겠어 계획도 완전 꼬이는데 대장이 또 지랄하겠네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드디어 시작이다. 오래된 소련 시설을 점령하라고 파견된 첫 비행기를 타고 시베리아에 왔다. 뒤이어 다른 부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콘스탄틴 대장이 신병들에게 연설하는 걸 뒤에서 조용히 들었다. 정말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들어서 실감이 안 났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트리니티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다시 인간답게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싸우기엔 너무 좁아. 밖으로 유인해야겠어. 잠깐 그대로 있어. 도망 중인 선지자는 제국을 가로질러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금 낯선 지역에 있습니다. 트리니티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추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이단을 제거하는 겁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요. 넘은 하자르 평원을 넘어 코카서스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불리합니다. 제국의 여러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내륙 지역에서는 검으로 대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는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이 러시아 평원을 통과했습니다.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놈들은 하루 정도의 거리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합니다. 겨울 전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베트로야르라는 호수 옆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선지자가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절 거부합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려던 찰나에 선지자의 조잡한 상징을 착용한 젊은이가 절 죽이려고 하더군요. 놈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더니 사람들이 절 사악하다는 듯 쳐다보며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빨리 이동해야겠습니다. 놈의 사악한 영향력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뼈를 깎아 만든 화살이야. 몽골 공예품 같아. 휘파람 화살이었구나. 몽골 군수가 적을 겁주고 당황하게 하기 위해 쏘던 화살이야. 통행증으로 사용된 파이자야. 이 주인은 틀림없이 몽골 제국에서 높은 사람이었을 거야. 하늘의 힘과 황제의 권한으로 이 패를 지닌 자를 어기는 자는 엄벌을 받으리라 라고 쓰여 있어. 대부분 군사들의 승리에 관한 찬사가 적혀있지만 근처에 뭔가를 남기고 간 것 같아.
비잔틴 전투선.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이건 몽골이야. 여기를 통과했다는 건 사라진 도시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야. 위에 뭔가 있을 거야. 마리아 아돌라가 못 움직이게 됐다. 얼음이 깨졌고 배는 두 동강 났다. 하지만 상관없다. 거짓된 선지자에게 대포 맛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지만 우린 두 발로도 계속 갈 수 있다. 트리니티 교단의 뛰어난 병사 6명을 데리고 있으며 선원들을 굶겨서 식량과 보급품을 아껴놨다. 그들에겐 알려주지 않았지만 임무 중에 죽게 될 테니 알려줄 필요는 없다. 장병들과 함께 이 얼음 동굴을 나가서 계속 걸어가야 한다. 배가 얼음에 삼켜지기 전에 남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우선 거기로 가보자. 하지만 그 전에 잠시 쉬어야겠다. 추위 때문인지 피곤하고 졸리다. 잠깐 눈 좀 붙여야지. 어떻게든 얼음을 깨야겠어. 노를 잡고 올라갈 수 있겠어. 저걸 움직일 방법이
근처에 있을 거야. 이제 위에 뭐가 있는지 볼까? 이게 다 뭐지? 어째서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져가려 한 걸까? 이 고문서는 비잔틴 제국의 적들이 사용하는 궁수를 설명하고 있어. 끝장이다. 캐럴드스와 정신나간 트리니티 교단 때문에 모두 죽게 생겼다. 내 배는 다시는 바다로 못 돌아가겠지. 한겨울에 빙하로 뒤덮인 바다에 들어가다니 미친 짓이었다. 캐럴드스가 추방된 선지자를 포기하기만 했어도 배를 돌렸을 텐데. 그놈과 썩은 눈깔의 병사들이 배를 점령했다. 놈이 배를 강의 지리로 몰게 했다. 배가 더는 못 가게 되자 우리 선원들에게 눈신발을 만들게 했고 배를 육지로 끌고 가게 했다.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음과 제명으로 다스렸다. 하지만 어차피 죽을 거 그때 손을 썼어야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녀석은 우리와 함께 죽는다. 배를 빼앗겼을 때를 대비해 약간의 독을 갖고 다녔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비잔틴의 브로치야. 에나멜 세공이 아름다워.
형상이 훼손돼 있어. 선지자를 묘사했던 것 같아. 자신의 신앙을 감춰야만 했구나. 이 미치광이는 멈출 줄 모르는 군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의 끝에 있는 얼어붙은 산맥을 넘었으며 그의 추종자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미한 흔적을 따라 매일 무덤이나 시체를 지나칩니다. 저도 몸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말이 죽었습니다. 불가르족과 대적했을 때부터 함께 지낸 말이었습니다. 말을 도축하여 고개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놈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에 찬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리는군요. 선지자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승전보를 안고 트리니티 교단으로 돌아가겠지요. 하루만 더 가면 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 없어. 그건 두고 봐야지. 사람을 잘 죽이던데. 살아야 했으니까. 서로 마찬가지 같은데. 놈들이 언제 왔지? 한 며칠 전쯤 침입자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갔어. 늦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걸. 그건 안 돼. 중요한 걸 찾으러 왔거든. 역시 그랬군. 다음에 또 만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내가 증명해 줄게. 무슨 일이지? 누구?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수십 년 이상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을 거야. 그 여자의 옷에 달린 작은 장식들은 분명히 비잔틴 제국에 어울리는 것들이었다. 설마 선지자를 따라온 사람들의 후손일까? 그리고 사라진 도시와 신성의 원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트리니틴 무슨 짓을 해서든 알아내려 할 거다. 정체가 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지. 이번에도 그 말이 맞기를 바란다.